올해도 김장김치 중에 알타리 김치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하는 알타리 김치는 직접 심어서 알타리 뽑아서 다듬어서 절였다가 이렇게 버무리고 있습니다. 고춧가루는 내가 직접 고추 모종 500개 심어서 말린 것 중에서 홍고추로다가 말려놨다가 갈아서 썼고요. 여기에 뭐뭐뭐뭐 들어갔느냐 하면 설명하면서 버무려야지. 찹쌀풀 써서 갈아서 넣고요. 그리고 마늘하고 생강하고 갈아서 넣고요. 마늘은 넉넉히 넣습니다. 그리고 멸치 액젓에 액기스는 제가 직접 담은 매실 액기스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를 넣느냐 하면은 여기에 나만의 비법. 저는 이제 설탕 대신에 액기스를 조금 넉넉히 넣고요. 이렇게 버무럭버무럭 하면은 먹을 때 정말 요 알타리가 맛있답니다. 요 알타리가요 은근히 맛있어요. 요게 딱 크기가요 요 크기로다가 요게 직접 내가 심어서 뽑아서 담그는 알타리 김치랍니다.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버무럭버무럭 하면서 이게요. 그리고 저는 쪽파도 숭숭숭 쪽파 심은 게 많아가지고 쪽파도 숭숭숭숭 여기에다가 넣습니다. 그러면은 익으면은 은근히 맛있어요. 이거 오늘 담그는 게 20kg인데요. 여기 갈아서 직접 이렇게 만들면은 맛있답니다. 영상 이렇게 찍으면서 올해도 알타리 김치 담궜습니다 하고 먼저 영상 먼저 찍고 마무리합니다. 맛있는 사람 아니다. 요거 드시는 사람 맛있게 드세요. 찰칵 인증샷 찍고 한 손으로 버무리면서 영상 찍으니까 잘 안 되네. 요거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와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정말 맛있어 보이죠? 와, 나 역시나 김치를 잘하는 것 같아요. 맛을 한번 봐볼까요? 여기에 제가 담궈 가미는요, 설탕 대신에 달고나를 조금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은근히 맛있어요. 와, 영상 3분 영상 찍고 올해도 알타리 김치를 버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빠우쌤입니다. 내 목소리 가식적 같다. 영상 끝! 이제 마무리. 알타리 담갔습니다. 영상 끝!